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광주의 한 현대차 판매 대리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. 판매 사원들이 사실상 해고된 건데요. 사원들은 노조 가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. 송정근 기자입니다. 크레인을 타고 올라간 한 남성이 현대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간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. 사업자를 반납한 대리점의 간판을 철거하고 있는 겁니다. 대리점이 문을 닫기 전에는 이곳에 차량 세대가 전시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. 갑작스런 대리점 폐쇄는 판매 사원 10여 명이 노조에 가입한 뒤에 벌어졌습니다. 사원들은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용역 계약서 작성 요구와 점장의 잦은 언어폭력 등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에 가입했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본사 측이 노조 탈퇴를 계속 압박했고 본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점장이 사업권을 반납했다고 주장합니다. 사번이 취소되면서 판매 사원들은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해 사실상 해고된 상태입니다.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대리점을 폐쇄하고 뭐 사본이 취소되고 어떤 뭐 시간 동안 한 며칠 만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게 잘못입니까? 이게 잘못이 아니에요. 현대차 광주지역본부는 해당 대리점은 직영이 아닌 개별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라며 사업자 반납은 본사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. 대표님이 해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한 겁니다. 해지 요청을 해도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보통 이렇게 금방 끝나나요?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근데 이렇게 왜... 아니, 저는 드리는 말씀 다 드렸거든요. 점장은 수차례 연락해도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.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보겠다며 노조 가입을 택한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대리점 폐쇄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